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책의 영향으로 일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김학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 정부는 대책 발표 후에도 계속해 다주택자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습니다. 매수 측이나 매도 측에서 특별히 움직임은 없어요. 다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주가 시작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이번 대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책 전 재개발 예정지인 입주권을 샀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 연쇄 계약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못 치면은 매도자가 또 다른 데 잔금을 못 치고 또 그 사람도 잔금을 못 치고 연쇄 반응으로 이게 법적 거래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대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자 중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로 판단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거래자의 예측 가능성을 두고 일부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8월 3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은행에서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려고 해도 실수요자들의 LTV DTI 한도가 묶이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예측했던 담보대출 규모보다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어 추가 자금 마련 통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시장의 긴장감이 역력한 가운데 저마다의 복잡한 셈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학준입니다.